강진은 76년도에 여기 들어와서 여자들이었어요. 아, 여기 원래 가정집이었던 거예요? 예, 예. 가정집에서부터 시작된 이 가게는 16년 전 주인장이 직접 수제비를 만들어 팔게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데요. 울산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랍니다. 이곳에 오면 손님 10명 중 9명이 선택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대표 메뉴가 있다는데요. 매우면서도 허물하면서도. 여기가 자꾸 땡기다 이거. 기분 나쁘다 가자. 비가 온다 가자. 기분 좋다 가자는 게 율매입니다. 왜요? 소박한 한 그릇이지만 얼큰하고 따뜻한 국물에 쫄깃한 수제비가 입안에 착 감기는 그 맛에 묘하게 끌린다는데요. 나 안 보여가지고. 못생긴 비주얼 때문에 더 강하게 기억되는 맛이라는데 그런데 이 음식 좀처럼 만나보기 힘들답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대기 시간도 길고 그래서 뭐야 너무 이게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수제비를 기다리면서까지 먹어 했는데 자꾸 생각나는 맛이 있어요. 아니 얼마나 기다려야 하길래 주인장이 당당하게 푯말까지 붙여놨을까요? 2시간도 기다릴 때도 있고 점심시간 뛸 때는 일단 부산에 1시간 와서 여기 30분 기다리니까 1시간 30분 기다리고 있네요. 매운 수제비를 기다리는 동안 손님들의 인내심 테스트가 시작되는데요. 자연스레 휴대폰을 꺼내들고 보다가 중간에 눈치도 보고요. 서서히 지쳐가는데 그때 수제비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님들의 인간 승리. 우리는 손님 오시는 대로 주문을 받아갖고 기다리고 성기 급하신 분은 못 자시고 맛이 없을 수가 없다는 손수제비. 손으로 뜯어낸 투박한 반죽에 쫀득하고 탱탱한 식감이 남다르답니다. 버섯, 파, 양파까지 간단한 재료들에 고추장을 넣고 끓이면 기다림 끝에 매운 수제비 완성. 과정에 비해 오래 끓여야 하는데요. 30분이나 끓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 뜸을 제대로 들이기 위해서요. 뜸이요? 예. 지금껏 한 번도 어긴 적 없다는 30분의 시간. 30분간 푹 끓여야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 반죽이 제대로 익는답니다.